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현진 멘토입니다. 네, 어떤 게 안녕하세요. 궁금하세요? 네, 상신 EDP. 상신 EDP고요. 네, 24,300원에 50%. 2만 4,300원에 4,300원에 50%. 네. 비중도 많이 들어갔고 지금 워낙 고점에 사가지고 이거는 지금 좀 절망적이다라고 보면 돼요. 리스크가 상당히 크고 위험하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거는 이 종목이 문제가 아니라 시청자님이 투자 방식이 문제인 거예요. 이 종목은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종목은 굉장히 좋은 기업이고 2차전지 중에서도 2차전지 관련주에서도 조금 이렇게 실적도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 가지고 굉장히 좋은 기업이긴 해요. 매출도 지금 보면은 지금 거의 2년 전에 비해서 두 배나 올라왔고 뭐 영업이익도 상당히 잘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좋은 건 맞는데 시청자님의 투자 방식이 이렇게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네, 그래서 어디 가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 종목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빠지지? 이 종목은 괜찮은 기업 맞습니까? 이 종목 전망이 어때요? 이 종목 업황이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전부 다 베스트입니다. 너무 좋습니다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시청자님의 투자 방식이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올 때 사가지고 고점에 그냥 50%나 때려 넣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쨌든 기업은 좋기 때문에 사실상 물려 있는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올라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좋은 기업의 문제점이 그래요. 좋은 기업을 투자하게 되면은 주가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올라오니까 팔기가 애매해요. 언젠간 올라올 거기 때문에 지금 내가 팔면은 팔고 올라갈까봐 두렵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못 팔아요, 이거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수많은 전문가들도 그래요. 이걸 팔아라라고 할수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건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너무 좋은 기업이라서 팔기가 좀 너무 좀 애매한데 손실은 나고 있지만 이거는 시간이 뭐 1년이 지났든 2년 지났든 3년 지났든 5년 지났든 10년이 지났든 결국은 다시 올라올 것 같은데 내려갔다 하더라도 굳이 팔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투자가 옳지 않다라는 겁니다. 일단 지금 당장에 시청자님께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아야 된다라는 건데요. 지금 이게 18,000원대에 여기서 이제 지난 전고점 자리 언저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이 단기적으로 한번 있을 수 있어요. 그럼 단기 반등 나오면 저는 22,000원대부터 시청자님 매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투자 방식이 잘못됐을 때 그것을 고쳐잡아야 돼요. 이 종목은 나쁜 게 아니기 때문에 나의 투자 방식을 고쳐야지 이 종목을 고칠 필요는 없어요. 종목은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투자 방식을 내려갔을 때 사는 방식과 싸게 사는 방식으로 또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은 나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21,000원대나 22,000원대까지 반등이 나오면 바로 절반 정도 매도하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그 정도까지 올라올 때 거래량이 좀 많이 발생이 돼서 한 200만 주 이상 발생이 된다면은 사실상 한 본전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손실 좀 나서 매도를 절반 정도 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본전에서 매도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전략을 드려볼 거예요. 그래서 단기 반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기 반등 때그 반등이 어디까지 올라올지 몰라도 그때 팔자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투자하시면 다음번에도 또 고생하실 겁니다. 이 투자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평생 고생하실 거예요. 방식을 바꾸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